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독서 강의 찍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 선생님이 월화수목은 방과후 수업을 저녁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강의 찍을 시간이 금요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인문 강의 네 번째 파트 하나 로크와 헤겔과 마르크스에 대한 노동에 대한 관점 강의 하나 찍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학 지문이랑 조금 조금씩 찍어서 일단 시험 보기 전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찍어서 다는 못 찍더라도 혹시라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 못 찍더라도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2학년 학생들이 선생님 보면 뭐 찍어주세요, 뭐 찍어주세요. 1학년들이 특히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 이것저것 찍어달라고 해서 1학년 학생들은 많이 찍어줬는데 2학년 학생들도 동시에 이번에 독서 지문이 어려워서 그런가 많이 요구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문과 학생들은 과학 지문 찍어주세요. 이과 학생들은 인문 지문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단은 혼자 공부하기 힘들 수 있는 영역들이 사실 많아서 일단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오늘 이 제목인데요. 노동에 대한 로크, 헤겔, 마르크스의 관점을 다룬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독서 지문이 이제 보통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주진 않죠. 제목은 선생님이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되나?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문제부터 해결하시면 되겠죠. 항상 문제부터 읽고 그 다음 본문 읽어야 내가 본문을 읽을 때 뭐에 맞춰서 읽어야 되지? 이 본문은 어떤 거에 대한 글인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니까 뭐 로크는 헤겔은 블라블라 써 있는데 딱 보면 요 사람 이름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로크, 헤겔, 마르크스에 대한 글인가 보다 요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15번 문제는 반드시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글을 읽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요거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 질문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본문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개는 본문에 있는 내용, 즉 사실 일치 내용인 거고 하나는 본문에 없는 내용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찾아라. 쉽게 말하면 본문을 잘 읽으면 이 문제는 풀어진다 이런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실 일치 확인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 사실 확인 문제를 이러한 유형으로 내기도 하고 다른 유형으로 내기도 하는 거죠. 비슷한 유형이지만 발문만 좀 달라지는 거라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매번 독서 지문 공부할 때마다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죠. 이 글은 총 다섯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보죠. 첫 번째, 로크가 노동에 부여한 철학적 의미. 헤겔이? 마르크스가? 그렇다면 이 글은 철학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에 대한? 노동에 대한. 누구의? 로크와 헤겔과 마르크스의. 그럼 핵심어는 뭐라는 거죠? 바로 노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세 명의 철학자가 나와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펼치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세 개를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여러분 항상 출제자의 눈으로 공부를 하셔야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독서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거의 뻔해요. 로크가 얘기한 건데 헤겔이 얘기한 것처럼. 헤겔이 얘기한 건데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혹은 헤겔의 이야기를 A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A인 것처럼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크, 헤겔, 마르크스가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배타적 소유권, 자기 대상화, 주객 통일, 자기의식, 자기 정체성.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철학적인 글이라 그래요. 철학자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면 여러분 겁먹는데 윤리 시간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본문에 나온 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예시를 줄 거고요. 예시를 주지 않았다면 딱 그만큼만 이해하라는 거니까 본문 읽고 나서 배타적 소유권이 뭐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독서 지문은
어휘에 대한 기본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휘도 몇 가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가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첫 번째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라고 시작되는데 단락번호 늘 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여러분이 항상 이 글을 읽기 전에 나름 여러분이 생각한 중요한 핵심어 동그라미 쳐보시고 나는 이 문장이 중요해 보이는데 줄 쳐보시고 선생님이 해갖고 온 거랑 비교해 보시는 작업 잊지 마시고요. 안 읽었다면, 아직 본문을 읽지 않았다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본문 읽고 문제 풀고 와서 문제 풀면 아마 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풀이해 주는 걸 통해서 같이 해결해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가볼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구나 한 번쯤이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뭐 이런 노래 있거든? 그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노래일 거야. 그게 후렴 부분이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뭐 이런 노래거든? 이게 날아오를 수 있다. 한 번쯤 비상해보고 싶다. 아니 비상할 수 있어. 비상하고 싶어.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 얘기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도 이 공부를 통해서 독서에서 한 단계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하죠. 가사가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자,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그런 꿈 꾸지 않나? 지금 공부하는 힘들잖아. 한 번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누워서 자연 속에서 그냥 바다 바라보며 아니면 경치 바라보며 그냥 쉬는 거. 누구나 쉼에 대한 로망은 있으니까요. 그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상상에는 일, 즉 노동에 관한, 그죠? 그러니까 이해 못할까 봐 일, 그걸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정리해볼까? 노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누구나 한 번쯤 상상을 하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잖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념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일반인 통념. 자, 하지만, 그럼 얘들아, 하지만이라는 말 나왔잖아.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 하지만이 나왔어? 그럼 앞에 얘기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하잖아? 대부분의 독서 지문에서 일반적인 통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다 라고 시작하면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왜?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만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이건 좋은 점이잖아.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이건 노동의 긍정적인 관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우리의 역사와 인간의 삶은 노동을 통해 발전해왔고 좋은 점이 많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라고 뭐를 제기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화제를 제시한다 봐야겠다. 앞으로 뭘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화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럼 1문단의 주제는 뭘 쓰면 될까? 이거겠죠? 인간의 노동이 지닌 철학적 의미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화제를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동이 갖는 의미가 있나 보다. 근데 이제 2문단에서부터 뭘 얘기할 거냐면 인간의 노동이 지닌 철학적 의미를 각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아까 15문 문제에 따르면 로크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헤겔의 입장에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2문단이에요. 자, 로크 나오네요. 로크 동그라미 치고요. 사람 이름이니까요. 그러면 로크에 대해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싹 다 지워봅시다. 자,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로크는 뭐라고 했어요? 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시켜서 정리를 했대요. 노동과 소유가 무슨 관계지? 지금은 몰라요. 설명해서 보죠.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자연과 공유물은 또이또이란 말은 안 좋은 말이지. 표준어가 아니니까.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말이죠. 앞으로 공유물 나오면 자연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줘요? 이성도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크에 따르면 신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연을 줬어요. 뭘로? 자연을 공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자연만 준 것이 아니라 뭐도 줬어요? 이성도 줬어요. 이성을 왜 줬어요?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유물이잖아. 공유물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이용하다 보면 내 게 아니니까 막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이용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쓰되 다 신의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이성을 준 이유는 뭐냐면 신의 목적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줬다라는 얘기겠죠. 자,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 주장한다. 그런데는 전환의 접속사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이제 알았지? 이제 딴 얘기해 볼게.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요게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인 건데, 루크의 또 하나 이야기는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다. 그럼 이건 중요한 거네. 왜? 일반적인 공유물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얘는 주지 않았어.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 본인만이 배타적인 권리를 줬대. 얘들아, 배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블라블라 길게 써있거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란 뭐냐면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간섭받지 않은 권리를 줬다는 얘기는 이 신체는 누가 이 신체에 대해 간섭할 수 없어. 왜? 내 거니까. 공유물이 아니라는 건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럼 나만의 것이란 얘기겠죠. 그럼 배타적 권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나만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과 동일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써있네요. 소유라면. 그래서 소유의 권리를 받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노동과 무슨 관계 있는지 모르겠어.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봐. 신이 나에게 신체를 나만의 소유물로 줬어. 근데 그 신체가 하는 활동이 노동이야. 그럼 신체가 내 거라면 그 내 거인 신체가 만들어낸 노동도 내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 역시 개인의 소유다. 그럼 정리해보죠. 일단 신체, 이거는 뭐야? 나에게 소유권이 있어. 나만의 소유권. 이걸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배타적인 권리라고 얘기했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인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신체가 만들어낸 뭐도? 노동이라는 것도 결국 소유권을 가진 이 신체가 만들어낸 거니까 이 노동 역시도 나에게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야. 내 소유라는 거죠.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 얘들아 그러면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위에서 얘기했던 요 자연물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자연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자연 속에서 막 했어. 그래서 노동을 부여했어. 그러면 공유물에,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겠다. 얘들아, 어떤 사물을 이걸로 볼 게 아니라, 가자.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 이 공유물이 자연이었잖아.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자연물 중에서 이 자연 공유물에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한다는 것이다. 그럼 뭔 얘기야? 내가 노동을 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인 거지.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신체는 내 거야. 내 거인 신체가 한, 내 거인 신체가 한 행동인 노동도 내 거야. 그럼 어떤 공유물에 이 노동을 집어넣으면 내 노동이 거기에 물들어서 그 공유물이 내 거가 되는 거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소유물을 소유권을 첨가하는 거야. 즉, 요 얘기가 배타적인 소유권이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넘어가죠? 된다. 따라서 정리하는 거네요. 그럼 항상
따라서 다음 나오는 문장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저게 제일 주안점을 두어서 봐야 될 문장이라는 거죠. 자,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아, 그러면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소유 얘기했잖아. 로크가 바라보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로크는 이 노동을 뭘로 봤어? 소유권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노동을 왜 소유의 권리와 함께 봤는지 이해했죠? 그죠? 노동은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노동이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들아 조건이 달려. 그렇죠?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좀 약간 반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 그래? 그럼 내가 노동에서 얻은 건 다 내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예외적인 게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 뭐가 예외인데? 자, 조건이 있어? 예외라는 거죠.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럼 뒤에가 중요한 거네. 삶과 편의에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노동이 뭐야? 삶과 편의에 도움되는 것. 그 삶은 뭔데? 인류의 삶. 그러면 이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노동을 통해서 소유권의 주체가 되는데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야. 뭔데? 인류의 삶. 그리고 인류의 삶의 그 편이 있잖아. 여기에 뭐가 돼야 돼? 도움이 돼야 돼. 이 도움되는 것만 뭘로 인정하는 거야? 노동을 통한 소유. 요거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열심히 노동을 했어. 내가 얻어냈어. 근데 그 노동한 결과 그 소유물 만들어낸 이 행위가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인류의 삶에 손해가 돼? 그 얘기는 얘랑 서로 반대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노동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 아닌 거야? 노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니? 이건 노동이라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노동에 써있네. 인류의 삶에 손해가 돼? 그럼 노동에 해당하지 않게 돼?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됐죠? 인과관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됐어? 노동이 아니야? 그럼 노동이 아니라면 내 주체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지.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뭐예요? 로크가 바라본 노동에 대한 철학적 의미가 될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 문단 주제에 로크가 노동에 부여한 철학적 의미, 바로 소유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A, B, C, D라고 하는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 문제 트렌드가 이런 거거든? 예전에는 A, B, C, D 문맥적 의미를 물어봐서 사전적 의미처럼 간단하게 물어봤어. 근데 이제는 이런 어휘 문제를 문장을 주고 문장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해. 업그레이드 된 문제인 거지. 예전에는 단어만 대체였는데 이제는 문장 전체를 대체하는 거야. 그럼 문장을 대체하려면 이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이것도 일종의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인 거죠. 그럼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지? 인류의 삶에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너희 책에서 일단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19번에 1번이네요.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이런 뜻이래. 어? 우리가 방금 소유권, 그러니까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어서야?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였지? 인류의 삶에 도움이 안 돼서 노동이 아니라고 했던 거잖아. 근데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어서? 그럼 공유물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물에 첨가한 노동이면 괜찮은 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쉽게 1번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네. 너무 쉽게 풀려버려서 여러분 놀랬을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완전 땡큐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풀려버리면 불안해하죠. 어? 제대로 푼 거 맞아? 내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쫄지 말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으면 여러분 생각이 맞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3문단 갑니다. 어? 3문단 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15번에 1번 있잖아요. 아까 읽었대.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니? 왜냐면 로크 끝났으니까. 어? 로크 신의 의도 뭐였지? 신의 의도가 이거였잖아. 신의 의도는
자연물을 신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이성을 부여했던 거니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는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하라고. 해결할 수 있네? 그럼 15번, 1번도 지울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두 번째 이제 헤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헤겔은 지우시 할게요. 자, 이번에 헤겔이래요. 헤겔은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부터 봅시다. 헤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사적 소유권의 얘기는 아까 로크 얘기 아니었나? 그죠? 이걸 넘어서 이번엔 주체와 객체를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대. 첫 번째부터 이미 다 얘기했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가는 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뭘로 본 거냐면 첫 번째,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주객통일. 두 번째, 자기의식을 확보하는 것. 세 번째, 자기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것. 와, 되게 어렵다, 그치?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의미가 있어? 우리는 그냥 일을 하는 건데,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인간의 노동에다가 의미를 부여해버리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냥 나는 일한 것 뿐인데, 돈 벌려고? 한 달에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시급이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하지만 해결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객을 통일하는 행위이며 자기의식을 다듬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가? 난 돈 벌기 위한 건데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평소에 접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뿐이지 막상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보세요. 자,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공유물 같은 걸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뭐 하는데? 노동을 통해, 중요한 건 노동 얘기니까요.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면 노동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게 바꿔. 바꿔서 뭐 하는 거야? 생명을 보존하는 게 바로 노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헤겔이 보았던 이 헤겔의 노동의 개념은 뭐냐면 자연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꾼대잖아. 자연을 변화시켜,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걸 통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자기에게 맞게 왜 변화시키는 거야?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야. 대단한 거네.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게 생명 보존과 연결되는 개념이었던 거야. 자, 이때. 그럼 이때라는 건 뭐죠? 바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행위잖아. 그치? 어떻게 하는 건데? 생명 보존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게 바꿔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때.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럼 비가 이때인데 너희 19번에 2번 보면 비, 자연을 인간에게 알맞게 바꿀 때, 받아들이려고 변화시킬 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이때란 건 뭐야? 자연을 변화시킬 때, 그죠? 변화시킬 때 자립성을 가진 객체, 객체라고 하는 건 아마 자연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자립성을 지녔어. 자립이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런 힘을 가진 객체는 주체가 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하기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이라고 하는 그 자립성, 이거 얘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가 되고, 얘들아 봐, 일정하게 제거가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제거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일정하게 제거가 되고 약화되어, 약화된다는 말이 있네. 그러면 제거되고 약화된다는 거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 아, 그러니까 이 객체의 자립성이라는 거는 주체에 알맞게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주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이 사람의 어떤 의지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그럼 좀 더 설명해 볼게요.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 그러니까 이 질서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저기 있는 자립성과도 통할 수 있는 개념 아니겠니? 그러니까 객체가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 있을 거야. 걔만의 질서와 걔만의 법칙. 근데 이거를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현재 주체가 하는 행동이 있어. 주체가 뭐 하니? 일단 객체의 자립성을 어떻게 약화시켜.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됐다 그랬으니까 좀 약화를 시켜. 그래서 어떻게 하지? 변화시키는.
요게 주체 역할이야. 또 하나, 이 객체 속에 있는 질서나 법칙을 어떻게 일부 받아들여. 받아들인다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수용한다고 볼 수 있잖아. 일정 정도 받아들인다, 일부 수용한다. 말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해. 와,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객체의 질서와 법칙을 일부 수용하면서 플러스 그 객체 속에다가 뭘 하는 거냐면 내 욕구와 목적을 실현한대. 그러니까 이 객체 속에 뭘 집어넣어? 욕구와 목적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어렵죠?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 뭐 밀가루 같은 걸 생각해 볼까요? 밀가루가 있을 때, 밀가루의 본래 목적은 그냥 가루로서 존재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밀가루를 갖고 빵으로 만들잖아. 밀가루를 갖고서.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모래밭에 가서 우리가 모래를 갖고 애들이 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모래는 원래 성을 만들기 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모래성을 만들었다라는 건 내가 모래로 성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나의 욕구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래의 속성을 내가 완벽하게 변화시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 그 자체의 속성은 내가 이해하면서 모래를 갖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나무 같은 거를 우리가 가공을 해서 그 나무로 뭔가 예를 들면 연필을 만들었다. 그럼 나무는 연필을 만들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혹은 그 나무로 종이를 만들었다. 그럼 나무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닌데 나무는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욕구와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해서 종이로 만들어 내 용도에 맞게 변화를 시켜버린 거라 볼 수 있겠죠. 일부 그의 속성을 제거하거나 내가 약화시킨 거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무가 종이가 되거나 할 때 나무가 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객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뭔데? 중요한 건 이거겠지. 노동산물로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모양을 바꾼 것뿐이란 얘기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하는 건데? 노동산물로 변화한 것뿐이지 이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나무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무가 어디 간 게 아니라 그냥 모습을 바꾼 거죠. 인간이 원하는 노동의 산물로 변화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선생님 그러면 사람이 그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체가 객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체의 의지가 그 나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안으로 들어가고 넘어가요. 아까 비에 관한 거다. 비는 뭐였지? 이때였으니까 잘 알맞게 바꾸는 거 맞는 거겠네요. 그죠? 자,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객체가 내가 원하는 그 욕구를 받아들여서 모습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 나무가 종이로 변화한 것은 내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해결은 이처럼. 그럼 얘들아 봐봐. 현재 다시 돌아갈게. 아까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갔어. 지금 객체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야. 주체가. 그리고 그 객체는 나의 모습을 받아들였어. 누가 봐도 고전문학에서 보이는 내가 얘가 되고 얘가 내가 된 무라일체의 모습 아니니? 그걸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면 주객통일, 요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같아. 그치? 해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나를 거기다 드러냈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주체를 객체화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냈다. 이 주체를 뭐화한 거야? 객체화한 거야. 그 주체를 객체화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대상화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자기 대상화가 뭐야? 일을 열심히 노동을 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체를, 자기를 그 객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로 나를 표현하는 것. 오케이? 아까로 따지면 내가 사람인데 나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내가 종이로 만들겠어. 그래서 종이로 만들었어. 그럼 그 종이는 나의 의지가 투영된,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딱 그 모습으로 드러난 거잖아. 오케이? 그 종이가 곧 나의 자기 대상화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 고립되어 있다. 서로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노동을 통해 노동산물 안에서 통일되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주객통일 아니겠어요? 주객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그럼 자기 대상화라는 건 뭐였지? 주체가 객체화되는 거였잖아. 그렇게 된 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하는 거래. 그러면 자기 대상화와 자기의식 관계를 알겠네. 요만큼 자기의식이 확보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의식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대상화,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내 의지가 투영된 어떤 사물, 그것은 곧 나의 자기 대상화 사물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기 대상화를 내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걸 다 표현했는지 아니면 일부 표현했는지 그건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표현했어? 그럼 내 자기의식이 완벽하게 확보된 거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 이 나무를 갖고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내 생각만큼 만들어지진 않았어. 그러면 자기의식이 확보가 잘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헤겔은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어냈잖아. 나의 소유. 우리 처음에 아까 로크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노동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한다. 내 소유다. 그런 얘기 하는 거네. 그럼 로크 얘기가 좀 약간 비슷하다.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다. 종이와 내가 진짜 하나 된 건 아니잖아. 여전히 별개의 존재지.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그 아까 나무를 갖고 뭘 만들었다, 혹은 뭐 모래를 갖고 모래성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만들어진 게 내가 생각했던 그 완벽한 모습대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을 제대로 표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이상 속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었어. 근데 만들고 보니까 그 라인 그대로 빠진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거야. 아, 내 생각만큼 안 만들어지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던 거야. 그럼 결국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건데, 얘는 이 주체를 객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 대상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자기 대상화만큼 뭐가 있는지 생각했냐면 자기 의식이 확보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객 통일, 즉 이 헤겔이 말했던 이 주객 통일이라는 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헤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보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로크는 좀 쉬웠죠. 일했어. 신체라는 게 내 거야. 근데 내 거인 신체가 일을 하니까 그 노동도 내 거야. 그렇다면 그 노동을 통해 만든 산물은 다 내 거야. 그걸 우리가 배타적 소유권이라고 해. 땡! 너무 쉬웠잖아. 근데 헤겔은 막 주체가 나오고 객체가 나오고 주체를 객체에 막 집어넣어. 그럼 내가 어떻게 나무 안으로 들어가지?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적인 관점이 아니라 약간 조금 관념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설명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그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주체를 객체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만들어진 산물은 자기 대상화된 사물이 되는 거고, 그 자기 대상화를 내가 생각한 만큼 그대로 만들어냈어? 어? 자기의식이 잘 만들어졌구나. 근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만들어지지 않았어. 생각보다 좀 약간 별로야. 그러면 자기의식도 잘 안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주제 똑같네요. 여기 보니까 헤겔이 노동에 부여한 철학적 의미, 뭘 통해서? 주객통일, 자기의식, 자기의 정체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15번 문제에서 헤겔 얘기 해결해야 될 것 같아. 15번에 2번,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이 뭐였죠? 아까 인간이 바꾸는 목적이 뭐였더라? 자연 변화하는 목적이 생명보존을 위해서, 이거였네. 그러니까 15번에 2번은 해결됐네. 15번의 3번,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를 뭐라고 했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거를 자신이 주체잖아. 주체를 객체 속에 나타냈어? 주체를 객체화한 거네? 그거 자기 대상화 혹은 자기의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다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15번의 1번, 2번, 3번 다 해결했어요. 이제 마지막 4문단, 마르크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마르크스가 조금 여기 나오는 것보다 어려울지 쉬울지는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갑시다. 자, 이에 비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라고 하는 건 해결일 것이고 해결에 비해라고 했으면 마르크스는 해결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다를지만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마르크스는 이런 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관을 뭐 한대요? 수용하면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주의할 거 하나. 조금 다르다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완벽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다 씁시다. 마르크스예요. 자, 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했대. 그러면 여기다 쓸 거는 헤겔의 의견을 일부 수용 하면서도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대. 그러면 플러스 비판했다라는 게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은 뭘 찾아야 돼요? 어느 부분은 수용했는지, 뭐는 비판했는지 이걸 알아야겠네. 근데 비판점은 이미 알았어. 뭘 알았냐면 이 비판점은 한계 있다고? 에이, 한계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정확히 얘기하면 한계가 없다인 건지 아니면 한계를 지니는 건 아니라는 건지 비슷한 말인가? 어쨌든 아직은 모르겠어. 자,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했대. 아까 똑같은 거네. 노동을 하게 되면 얘를 가공,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셋 다 자연물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객체가 될 거 아니에요. 이 객체인 자연을 변화시키는 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로크는 그렇게 변화시킨 자연이 내 거라고 얘기했고요. 헤겔은 그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주체를 객체에다 집어넣는다 얘기했었고, 그죠?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는 인간화된 자연. 아, 자연 객체를 변화시켜서 뭐 하는 거야?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를 시키는 게 바로 자연이야, 얘기했대.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크스는 노동이라는 것들을 뭘로 보는 거야? 일단은 자연을 뭐 해요? 가공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걸 통해 뭐 시키는 거냐면 이 자연을 인간화시킨다라고 얘기했어. 자연을 인간화시키는 게 바로 노동이다. 아, 그럼 마르크스 얘기는 자연을 인간화시키는 거구나. 그럼 인간에 알맞게 하는 거니까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결국 그 얘기 노동은 객체, 아까부터 얘기한 그 자연 얘기하는 거겠죠? 자연으로 볼 수 있는 객체, 여기다가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때문에 즉, 내 인간적인 형식,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변화시켜? 인간적인 형식을 부여해서 인간의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거겠네. 자연적 소재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여기 중요한 게 이거다. 자연적인 소재 형식을 부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연을 가공할 때 자연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 있잖아. 아까 처음에 헤겔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 무슨 얘기했냐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게 바꿔. 그게 아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립성이라는 얘기 했었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자연 본래의 형식을 부정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봐. 이건 아까 뭐랑 통한 거냐면 아까 헤겔의 그 자연 속에 있던 그 자립성? 객체의 자립성이란 말이 있었잖아. 아까 헤겔이 얘기했던 그 객체의 자립성과 약간 조금 통할 수 있는 말 아닐까? 자연의 본래 형식, 객체가 원래 갖고 있던 자립성.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 이거 아까 헤겔도 이거 얘기했었는데 욕구나 목적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얘기했었고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지금 욕구와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했으니까 주체의 욕구와 목적에 맞게 그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아까 주체가 객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여기까지는 좀 해결하고 비슷하지 않아?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인 노동 산물이 된다라고 얘기했네. 결국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마르크스는 이 주체의 욕구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어디에 들어가? 바로 대상에 부여된다고 하고 이것이 부여되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구체적인 노동 산물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구체적인 노동 산물이라고 하는 건 주체의 욕구와 목적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그 나무와 종이 따지면 그 종이라고 하는 건 원래 나무가 종이로 변하고 싶진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 그대로 있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종이로 만들겠어! 라고 하는 그 욕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종이라는 형태로 반영이 된 상태인 거잖아. 그거 얘기한다 보면 될 것 같아. 형,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 의식과 정체성, 이 자기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잖아. 그럼 아까 우리 해결 얘기할 때 자기 의식과 자기 정체성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누구랑 유사해? 해결의 생각과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해결의 의견 일부 수용했다라는 거, 이 일부 수용에 쓸 수 있는 게 뭐인 거야? 자기 정체성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그 자기 의식. 이거는 지금 일부 수용한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거네. 됐지? 근데 자기 정체성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였어? 아까 주체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구체적인 노동 산물로 만들어내는 거였잖아. 그걸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 대상화 이런 개념 설명했었고, 그죠? 넘어가 봐요. 아, 중요한 게 여기 있다는 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체를 객관화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주체 형식을 잘 부여하는 능력? 그러니까 너희 책에서 19번에 5번을 보면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돼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주체의 이거를 객관화하는 이거를 객관화하는 이거를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정체성을 넘어갑시다.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얘들아, 더 나아가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은 다 누구의 생각이었지? 마르크스의 생각인데 마르크스의 생각이 뭐랑 비슷했지? 헤겔의 생각과 되게 유사했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헤겔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라는 그 의견인 거고 이제 더 나아가라는 얘기는 순수하게 마르크스의 이야기인 거지. 좀 더 더하는 이야기. 자,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해서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 중요한 포인트. 자아를 실현하는 거. 그럼 이 자아를 실현하는 거는 누구만의 생각이야? 마르크스만의 주장이라고 봐야 돼. 이건 헤겔 얘기가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헤겔의 의견이었던 자기 정체성, 자기 의식. 즉 마르크스의 특징. 아이고, 여기다 쓰자. 이렇게 해서. 오, 너무 지저분하다. 깨끗한 거 없나? 여기 좀 깨끗하려나? 다 비슷비슷하네요. 칠판 7개가. 자, 어쨌든 지금 이 주체라는 것들을 뭐 한 거냐면 객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있던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플러스 이것을 통해 자기 의식을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기 의식이란 것들을 가져오는 거.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해결의 생각과 동일한데 해결과 유사한 이야기였고 여기다가 플러스 더해서 뭘 갖고 오게 된 거냐면 저기 보니까 자아 실현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가 요거 하나 더 더해지는 거. 요게 바로 마르크스의 생각인 거죠. 만의 의견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 노동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 능력을 개발한다 생각했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마르크스는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둔 사람이야. 그리고 앞에 살짝 보면은 앞쪽에서 이런 얘기 있었거든. 여기 보니까 능력을 확인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마르크스는 이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걸로 이용했던 사람인 거지.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이라 주장한 것이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아까 한계 있다라는 건 해결 의견이었는데 얘는 해결 의견을 비판했잖아. 그리고서 뭐라 했냐면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한계가 아까 있는 것에 반대했으니까 그 노동 자체가 한계 있다? 그럼 노동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한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없다? 여기 말한 것처럼 한계가 없어?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럼 뭔데? 중요한 건 노동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회적 구조의 한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객통일이 한계가 있는 건 노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야? 사회 구조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노동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요게 이제 해결 생각과 반대인 거죠. 또 하나,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을 완성하려면 그럼 뭐 해야 돼? 사회 구조를. 왜?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거니까 얘 주장은 이 사회 구조를 사회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역설했다라는 게 누구의 의견이에요? 바로 마르크스의 노동에 부여한 철학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 즉 헤겔 생각 플러스 자아 실현. 헤겔 생각은 뭔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요. 막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막 진짜 숨 찰 거야. 그리고 막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 이럴 땐 정리가 필요해. 갑시다. 자, 일단 로크, 헤겔, 마르크스를 정리할 거예요. 자, 로크부터 하죠.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부여했었어. 기억나니? 근데 이성도 함께 부여했어. 왜? 신의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자, 신체는 공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였거든. 그러한 신체가 만들어낸 노동도 개인의 소유야. 단, 그 노동으로 만들어낸 산물은 다 내 건데 주의할 건 삶과 편의, 즉 인간의 삶과 편의에 도움이 되어야 돼. 즉 남에게 해가 되는 거였어? 인간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거야? 그건 노동이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노동 산물은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이럴 경우에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 이런 얘기했던 거지. 두 번째, 해결이에요. 노동을 주객 통일 과정이자 자기의식,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마련했던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객체의 자립성을 제거해서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고 생각했고, 주의할 건 객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산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어. 그걸 얘는 자기 대상화라고 설명했고, 자기 대상화의 정확한 의미는 주체를 객관화하는 것, 즉 주체가 객체화되는 것. 그래서 노동산물은 주체의 소유이지만 주객통일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왜? 주체와 객체가 통일된다고 하지만 주체의 의지만큼, 내가 의도한 만큼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산물과 나는 사실은 별개로 존재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주객통일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마르크스는 에이, 노동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뭔데? 밑으로 와서 사회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노동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노동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야. 노동은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노동 자체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주체의 욕구나 목적이 물질화돼서 나타난 게 노동 산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 노동 산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 능력을 확인하게 만들어주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줘. 즉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노동을 통해서 내 능력이 부족한지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리고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자유를 획득하면 결과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어. 즉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노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겠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자, 15번 문제. 아까 1번, 2번, 3번 해결했어. 4번.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어?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자아 실현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앞에서 얘기했던 어디니? 이거잖아.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5번 볼까요?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뭐라 생각하는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지. 한계가 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이 한계가 무엇인지 정체도 안 밝혀졌다고. 그러니까 5번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16번이요. 기억은 로크의 소유고요. 니은은 헤겔의 소유예요. 자, 로크의 소유는 뭐였지 아까? 로크의 소유는? 1번부터 볼까? 둘 다 모두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신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신으로부터 자유로워 자유롭자 이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 인간이 뭔가, 그러니까 신이 인간한테 뭔가 권리를 부여한 거지 신으로부터 해방될 거야 이런 얘기한 게 아니니까. 두 번째, 기억한 이유는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로크도 노동 얘기했고 헤겔도 노동 얘기했잖아. 맞는 건데? 그럼 답은 2번이네. 둘 다 노동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로크는 노동을 통해 얻어낸 것만이 나의 소유라고 얘기했고, 헤겔 같은 경우에도 노동을 통해서
어떤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의식을 얻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된 것만이 내 것이라 얘기했으니까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3번 기억, 이타심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강화하면 인간과 자연의 주객통에 얘기한 건 아까 해결 얘기 아니었어? 합일이란 말은 니은과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다음 5번, 기억,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서 보장된다. 로크의 소유가 공유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장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자, 17번, 이제 이런 문제 좀 어려운 거예요. 적용하는 문제니까. 근데 별거 없어요. 아티스트가 나와 있는데 현실에 염증을 느꼈어. 뭔가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르크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염증을 느꼈다라는 건 뭘 얘기한 거냐면 자신의 능력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지. 능력 개발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노동이라는 거였는데 능력 개발이 안 돼? 그럼 노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럼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여기서는 더 이상 나의 한 번 더 얘기하자. 능력 개발이 되지 않겠는데? 이런 얘기했지? 그래서 옮겼어. 왜? 자신의 능력을 잘 개발해보기 위해서. 노동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결과 나만의 캐릭터를 창작했어. 즉, 뭘 이뤄냈어? 자아실현을 이뤄냈어. 라고 볼 수 있는 거네. 마르크스 이야기니까. 그럼 1번이요.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노력해온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이요.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 산물을 만드는데 관심. 이게 똑같은 얘기야. 객체 속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1번이에요.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노동에 염증을 느꼈던 건 자기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 때문에. 자기의식을 확보하는 게 바로 노동의 목적이잖아. 근데 이게 안 됐다라면 노동의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 염증 느낀 이유가 뭐야?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잘할 수 있다면 노동의 만족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 4번이요.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아까 이거 능력 개발한 게 노동이라며. 맞는 말이겠네. 5번. A씨가 예술학교 공부한 기간은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 목적을 객관화한 거. 맞잖아. 아까 객관화 어딨어? 여기 있네. 객관화한 거는 마르크스 생각이잖아. 그럼 다 맞는데? 뭐가 틀렸지? 알겠어? 요 말이 틀렸지. 아까 로크래. 그 마르크스 뭐라 그랬어? 마르크스도 헤겔도 둘 다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자연의 본래 형식을 부정했다고 했지. 형식에 맞게 하면 안 되겠지. 주체의 목적에 맞게 바꾼 거니까 자연의 형식에 맞게 바꿨다라는 이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8번 문제.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제레미 리프킨이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순에 접목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과학이 발전하는, 뭐든 사회적인 상황인 것 같아. 여기에서 노동이 종말되는 걸 예언했대. 자,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를 얘기했고,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실현. 그럼 얘들아 봐. 노동이라는 거에 좋은 점이 이거라고 했잖아. 그럼 부정적인 건 대량 실업 때문에 정체성의 실현이 와. 그 이야기는 노동이 없어지면 정체성의 실현이 온다는 얘기잖아. 이 말을 뒤집어봐. 그럼 노동이 있으면 뭘 확보할 수 있냐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이거네. 자기 정체성 확보.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돼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건 뭔 얘기지? 사회 구성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회를 좀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럼 1번 봐요. 윗글과 보기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래.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누가 봐도 신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아까 헤겔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르크스도 그렇고 자기 정체성, 자기 의식인 전부 다 신체가 아니라 정신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신체에 영향 미친 거 이건 아니지. 2번.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더 발전하자며 발전하는 건 자신을 더 좋게 바라보는 거잖아. 아까 로크 같은 경우에도 노동했어? 내 걸로 만들었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소유를 만드는 거는 내가 뭔가를 가졌다라는 만족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노동에 기여한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가적 삶의 증대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자신까지 입증? 다 나한테 좋은 거 확보해 주는 게 노동이라는 얘기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3번. 노동의 한계가 종말로 인해 나타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4번,
노동의 기능은 이 노동의 기능과 대립. 저 노동의 기능과 노동의 기능이 대립하는 건 아니겠죠? 5번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 19번 아까 문제 1번이랑 문제 풀었네요. 다 했네. 끝. 그죠? 마지막은 좀 깔끔하게 끝났네요. 자,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이제 공부했는데요. 오늘 좀 길게 강의 찍었어요. 대충 한 50분 좀 넘게 찍은 것 같은데 지문 하나를 이렇게 오래 선생님이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 이해를 혹시 못할까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얘기했고요. 선생님이 생각한 나름대로 예시를 갖고 이제 설명 드린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윤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만큼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만큼만 이해하셔도 문제 푼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고요. 대신 선생님이 설명한 만큼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로크 읽었어요? 헤겔 읽었어요? 마르크스 읽었어요? 읽었으면 단순하게 그냥 정리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럼 헤겔이랑 로크랑 비슷한 점은 없나? 헤겔과 마르크스가 비슷한 점은 없나? 차이점 뭐가 없나? 라고 비교해보는 그게 심화학습이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밤 10시네요. 이제 빨리 선생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지문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